치. 안 건너가 보세요. 어딜? 이장님 댁 말이에요. 영농자금이 오늘 내일 한다는데 편례 한번 봐달라고 하세요. 안 가세요? 아까 피우는 거랑 마저 피우고. 하나 이럽지도 않은 거 짜그러버리지 그냥. 이번 한 번만 편례 좀 봐달라고 하세요. 네? 엄마. 아유, 돈 달라는 소리 같으면 네 입만 아프다. 깃떨어진 동전 한 푼이 없으니까 난. 누가 돈 달랬나요? 학교 다녀온다니까요. 한눈 팔지 말고 끝나는 대로 바로 와. 네. 예, 이장님. 요번에 어떻게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아이고, 참 딱도하시네. 어떻게 그 옥경이 아버지만 그 사정을 봐준대요, 그래? 아이고. 아니, 그게 그러면 이장님 돈입니까? 좀 급할 때는 좀 빌려 쓰자는 게 융자금 아닙니까? 내 돈이란 뭐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아무 여태나 인심 쓰고. 바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 이장님. 이장님. 바쁜 사람 또 안 살아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 왔니? 아, 근데 그게 뭐야? 뭐야? 쌀이구나? 응, 때려놔. 저희 아줌마 쌀 팔아줬으시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왜? 이거 사세요. 2마리 정도 될 거예요. 만 원만 주세요. 엄마가 돈 사러 하셨구나? 아니구나. 안 돼, 이런 쌀 못 써. 도로 갖고 가. 사세요, 아줌마. 아유, 어디다 쓰려고 그래, 돈? 꼭 살 게 있어요. 아유, 그러면 어머니께 사달라고 그래. 사주시나요, 뭐? 아, 뭔데, 그래, 어? 책이요. 아, 책을 안 사주셔? 네, 꼭 봐야 하는 건데 비싸다고 안 사주세요. 아줌마 이제 팔아주세요, 네? 싸잖아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싸도 네 놈만 모르게 이러고 사고 싶지 않아. 도로 갖고 와. 아줌마, 전 책 안 사면 정말 큰일 나요. 아유, 참, 아무리 그래도. 아유, 아줌마. 아이고, 명수가, 지난 장날 돼지 금세가 어떻더냐? 몰라. 아니, 왜 돼지 내놓으려고? 한 두 마리 팔아야지 또 농사 짓지 않겠냐? 좀 더 있다 팔아라. 요새 뭐 바닥 세라잖아. 반일은 뭐 떼놓치고? 90kg짜리 구격돈 금세 몰라누고? 아, 뭐 두들막 전에 10만원 조금 안짜겠대지. 10만원도 안 돼? 그런 모양이야. 아, 이제 이장님 출입하시는구나. 아유, 저 이장님. 응. 고집질하는구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군에 가세요? 응. 저 조합에 가네. 저기 영농자금 어떻게 소식 좀 없습니까? 소식이 있건 없건 이륭이 자는 해당사항 없어. 비료대 연체금 상환항이 자는 안 돼.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하긴. 전 이번에 좀 봐주십시오. 자넨 일사분기에 두 차례나 가져갔잖나. 아이고, 그걸 어디 힘이 찹니까? 저 이번엔 제가 한번 대표로 받아서 한번요. 신소리 그만하게나. 나 바빠. 아이 참. 아, 저 이장님. 저는 정말 저 그래, 이번에 수고해, 진짜 수고. 한번 타야 되겠습니다. 예. 아, 이제 예,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난 뭐 말도 못 꺼내 보겠네 또. 어? 에이 참. 아, 저 양철리 이장님 아니세요? 네? 이거 무신가? 아, 풍년 식당. 웬일이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노영이에요. 제가 요번에요 저 삼거리에다 찻집 하나를 냈습니다. 삼거리에? 거기 무슨 장사가 되겠소? 장사가 되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양. 저기 이거 하나 가지세요. 이게 뭔데? 응? 그리고요, 차 배달 시킬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해주세요. 배달까지 한단 말이오?
삼거리에서 우리 동네까지 오리가 넘는데. 우리 사장님 자가용 있잖아요. 이장님 많이 애용해 주세요. 응응. 그래 그럼 가봐. 자 한번 들리세요. 이영! 아니 누구냐? 안녕들 하십니까? 어, 난 누구시라고. 아니 왜 이러세요? 예? 무지하게 바쁘시네. 요즘 다 그렇죠 뭐. 아 수고들 하십니다. 저 인사들 나누시죠. 우리 집 미스 노. 이야. 아 상거래 다방 차리신다고 그래 차리셨구만. 아 네. 노수다방 미스 노예요. 부탁합니다. 미스 노우면은 노미스니까는 시집 갔구만. 아 선생님. 선물 받으세요. 아, 예. 그리고요 회의하실 때나 언제고 차 배달 시킬 일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77번 노수다방으로요. 이야 77번. 아니 그럼 몇 가지 차배달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안골 잼말까지도 가요. 이것 더 몇 분 안 걸리는데요 뭐. 저녁 때 놀러 나오세요. 비디오 재미나는 거 여러 편 들여놨어요. 재미있는 게 뭔데? 아 있잖아요. 어? 아이, 뭐가 있어 구체적으로? 무협 영화도 있고요. 또. 또 뭐? 연애 영화도 있고. 재밌어 그거? 재밌지 않고요. 놀러 꼭 오세요. 놀러 오세요. 자, 한 번 들리십시오. 네. 네. 놀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칠성전자 이동대리점입니다. 금번 본 칠성전자에서는 전자동 컴퓨터 세탁기를 10개월 장기 할부로. 안녕하세요. 예쁜아 화장품입니다. 신제품 소개를 가지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회관으로 와주세요. 예쁜 화장품이에요. 자, 깜짝 세일이 왔습니다. 깜짝 세일. 읍내 제일 의류 공판장 깜짝 세일입니다. 85년도 준화복 신제품을 깜짝 놀랄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자, 깜짝 세일. 한번 와보세요. 깜짝 놀라 기절하셔도 절대 책임은 안 집니다. 자, 깜짝 세일. 아니 이게 이장이 없는데 또 가란 말이야?
아이, 곧 올 거 아니에요. 난 먼저 가서 사정을 해야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끊었습니다. 아유, 아니 넌 시험 본다고 빨리 온다더니 그냥 어딜 짤짤거리다가 이제 와. 자, 어여 들어가서 쌀에다가 좀 씻어서 저녁 좀 안차라. 나 한 그릇 더 메고 오마. 여보, 당신은요 저 두만네 가서 한 번만 좀 양보 좀 해달라고 하세요. 나도 큰말따기 가서 양보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볼게요. 예? 그 잘도 양보하겠다. 큰말때 응? 뭔 일이요? 영농작은 말이야, 지비가 이번 한 번은 양보 좀 해줘. 아, 안 돼. 대추나무 영 걸려서 우리는 시방. 아이고, 그건 내가 할 소리요. 아이, 그 집같이 규모 있는 집이 설마 피디 쓰려고. 어, 규모가 있어? 우리 집에? 규모야, 그 집 식구들이지. 어이구, 놀래라. 자린고비 눈꼽재기 얘기만 들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옛날 얘기에. 집신 사람 지나갈 적에만 신고 없을 땐 맨발이었다더니. 아, 집이 큰딸 말이오. 우리 딸이 어때서? 인물만 이쁜 줄 알았더니 애들이라는 게 너남없이 철없는데 놀랬어. 아, 새 신발은 학교에 오갈 적에 모양으로만 신고 동네 들어서면 헌 신발로 척 갈아 신고 들어오던데. 아, 애들 그렇게 키우는 집에서 빚은 무슨 빚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양보해요. 응? 아, 엄마. 바른 대로 돼.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샀냐? 바른 대로 돼, 이걸 사. 어서! 아니, 엄마 잘못했어. 얼른 말해. 뭘로 샀어? 무슨 돈으로 샀어? 돈은 어디서 났어? 아, 어서 말 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집구석이? 아유, 참.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응? 뭐, 마이크패라나 뭐라나 하는 운동을 해달라고 큰 노래 노래 부르더니 이게 기회 샀네요.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어서 말해. 너 그 지금까지 그 신고 다닌 거 그 신 그 말짱하던데 이건 뭐냐 또? 나만 안 샀단 말이에요. 음료들은 다 신었는데 나만 죽여서 빠지고. 아니 너 몇 말밖에 놓드냐? 운동하면 됐지. 마이크표는 뭐고 스피커표는 뭐해? 돈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어서 말해. 이거 얼마짜리 도대체? 10,000원. 어머. 얘 감금 것 좀 봐. 신발 하나에 10,000원? 딸 아들은 2만원, 3만원짜리도 신는데. 아니 신발에 금칠을 했다더냐? 운동 하나에 2만원, 3만원이 뭐야?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어서 말해! 아, 말 못해? 때려, 때려! 아이, 너 어디서 이런 짓 하고 배웠어? 아유, 세상에. 아이고 부드럽다. 아유 세상에 좋다. 쑥이 이거 그냥 맵쌀가루 쪄서 그냥 버무리서 그냥 응? 아주 그냥 쑥버무리 쪄 먹으면 좋겠다. 쑥이 좋다야. 아이고 해드려요 언니. 응? 얘가 무슨 저 쌀 팔아먹는 주제에 군입질은 무슨. 금년에는 우리도 논농사 지니까는 가을에 먹자. 참 좋긴 좋다. 어찌 이리 많이 키냐. 복귀 엄마. 아유 섭섭하네. 예? 아니 틀러미떼기 웬일이야? 아, 뭐가 섭섭이요? 경우가 그렇잖아. 경우가. 뭐 경우 무슨 경우가 뭐가? 아유, 쌀 때문에 그러세요? 알고 있구만. 세상에 철없는 애가 와서 졸라대더라도 복귀로만 어른하냐 어른? 어? 아니 왜 그래요? 못이 어쩌고 뭐가 어른이 뭐냐가? 뭐야? 참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응? 애가 쌀을 퍼왔으면은 자초지정을 물어봐가지고 가르쳐서 보내야지. 아니, 아 오늘 운수 좋아 횡재했다 이러고 덥석 사?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대체? 그런 경우가! 아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아유, 누가 산다고 그랬네요? 갖다 달라고 그랬나요? 어, 지가 와가지고 옥경이가 그냥 사정사정 하길래. 아니, 그렇다고 부모 몰래 퍼온 걸 뻔히 알면서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럴 수가? 쌀폰에서 집이 딸인? 아유, 참. 일령 언니, 경우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철없는 애 데리고 울싸우는, 아이, 제가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왜 괜히 져가지고 그래요? 아, 옥경이가 와서 책 산다고 그냥 하도 졸라서. 책은 무슨 책이야? 아무렴 책 살 떠나 앉았으려고? 아이, 그러. 쌀 두 마리 돈 만 원이 뭐야? 돈 만 원이. 아이, 두 마리인지 한 마리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고 몰라? 아이, 보고 어떻게 알아? 내 며느리 내가 단속을 때니까 들러미댁 딸 단속 자리야. 뒤지 단속 자르고. 아이고, 참 잘못한 거 없어요, 언니. 아유, 그럼 썩 자리꾸만 하고 그냥. 시끄러워! 아이고, 참나.